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중에 여러분 우리 문제집 254페이지, 254페이지에 저번 주에 이어서 254페이지 문제 1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이렇게 254페이지 문제 18번인데, 자, 여러분 그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체 중간생략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외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요거 조심해야 되죠. 요거 뭐죠? 외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사의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결국 그러면은 여러분 18번은 무슨 생략 등기에 대한 내용이다? 중간 생략 등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갑을병 항상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갑을병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줄 세우면 됩니다. 갑으로부터 을, 을에서부터 병. 그럼 병은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고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그럼 자, 그러면 3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등기가 갑에서 병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다. 그죠? 1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자, 갑과 을의 계약이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다. 그러면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게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취소됐다. 무조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병이 선일지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제한 능력.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이전 등기 업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3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여러분 3자 합의라는 것은 갑에서 병에게 넘어가는 거에서 여러분 갑은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합의 후에 아직 을로부터 갑이 완지 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 하면은 소유권 임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은 아직 을로부터 받지 못했다. 병 합의를 가지고 병이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의 중간 등기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자, 갑, 을, 을, 병 해도 다시 갑과 병이 합의해야 됩니다. 갑을 을병에도 다시 갑과 병 사이에 합의가 없다. 병은 직접 청구하더라도 갑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병은 갑의 동의가 없다더라도 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의 동의를 못 받았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5번. 합의 후에, 3자 합의 후에 갑을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급 이전 등, 자, 병에게 넘어가기 전에 갑과 을 사이에 합의 해제됐다. 갑은 병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죠. 막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의 19번입니다. 을은, 을은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갑을 병으로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을은 병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 후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읽으면서 토지는 병이고 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지어졌고 갑의 건물을 누가 샀습니까? 을이 매수하여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갑의 건물을 어쨌든 을이 삼셨습니다.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의 건물을 누가 매수했다? 을. 서류는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뭐 서류를 교부받아도 건물은 여전히 아직까지 등기되기 전까지는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죠? 갑 거죠. 그래,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어른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여전히 아직까지 등기되기 전까지는 갑고고, 법률상 갑고고,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다. 어른 찍소리 할 수 없다. 자, 근데 어쨌든 이 19번을 제목을 붙이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맞다. 자, 2번 갑니다.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자, 여러분 아까 이건 물권적, 우리 그 저번주에 이야기할 때 물권적 청구권, 그죠? 병의 토지에 가면 됐습니까? 갑이 무단 신축했다. 무단 신축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 을에게 팔았다. 미등기다 하더라도 병은 누구에게? 현재 매수인, 현재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을에게, 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그래서 병은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할 때, 그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2번도 맞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자, 을은 점유권에 기합니다.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취권이. 자, 정당한 점유자입니다. 아직까지 소유자는 안 됐지만 정당한 점유자다 하는 거. 그럼 결국 틀린 것은 5번 되겠죠. 그죠?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는 정에 대해서 갑은,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을에게 매매가 되고 아직 등기 안 했지만 뭐 서류만 이전 받고, 그죠? 등기는 안 했지만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넘어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전히 아직까지 소유자는 갑이 있다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을과 병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자이고 침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병이 아니고, 그죠? 정. 그래서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을과 병의 점유는 매수로 인한 점유는 정당한 점유고 권한에 의한 점유이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있다더라도 을과 정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자,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됐습니다. 자, 법률행위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자,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털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자, 상속 뭐 없이, 등기 없이입니다. 사망하면 즉시 물권 변동 발생하고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하는 거. 1번, 2번 틀렸죠? 자, 3번 갑니다.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저번에 했죠. 채권이 소멸하면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말소 등기 안 해도 그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자, 피담보 채권 소멸, 이건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가 있어야 소멸한다. 이게 3번도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경매의 매수인은, 자, 경매의 매수인은, 다시 뭐, 경매의 매수인은, 다시 뭐, 경매의 매수인은 뭐를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뭐를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역시 경매. 자, 대금 완납하면은, 경매는 대금을 뭐, 완납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다 틀리고 5번. 자,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 이런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다. 자, 요건 여러분 제목 붙이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제목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뭐, 무효 등기의 유형인데, 무효 등기의 유형인데, 여러분, 무효 등기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의 유형과 멸실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또는 뭐, 표시 등기. 무슨 등기? 표시 등기 또는 뭐, 표제부 등기.
표지의무 등기의 무효 등기의 유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건물 전부 헐었다 멸실 등기하면서 헐었다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어떻게 합니까?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새로 신축. 새로 신축. 새로운 보존 등기. 새로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전부 헐었다 멸실 등기하지 않고 나눴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그대로 이어서 쓰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 틀린 것 갑니다. 합의는, 중간생략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합의는, 여러분, 갑을병 갔을 때, 갑은 을에게만, 을은 갑에게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갑하고 병하고,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하고,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은, 갑은 너 얼굴도 모르고 난 나는 너하고 계약한 적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3자 합의라는 것은 갑하고 병하고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어도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은 갑은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중간자와의 관계가 끝나면은 협조하겠다 이런 거죠. 그 합의가 있다고 해서 적법한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이걸 아까 금방 설명했잖아요. 멸실 등기, 표시 등기, 무효 등기 유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그죠?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은 일단 등기만 되면은, 됐습니까? 등기만 되면은 효력 발생합니다. 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 자, 그럼 전세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기간만 아직 안 됐다. 전세권 계약을 하고 기간만 아직 안 됐는데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등기를 요건한 물건은 꼭 점유하지 않아도, 뭐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승립하고 단지 요 기간은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고. 됐습니까? 유효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자 항상 주어 끊습니다. 그 신축한 건물의 양도인을 동의로 없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이걸 모두 생략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면은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과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걸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는 3번이고 나머지 4개는 맞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자, 22번 역시 틀린 것입니다. 자, 요 물권 소멸인데, 자,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뭐 포기는 법률행위다. 여러분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포기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중에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 부동산의 경우는 포기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법률행위 단독행위고, 법률행위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자, 전세권이 저당 꼬리물기, 저당권자, 끝순위가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은 포기할 수 없다. 자, 1, 2, 3 다 맞습니다.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저당권에서는 완불함. 저당권에서는 완불함. 그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근데 용익물권에서는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 용익물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저당권은 무효. 그 다음 용익물권에서는 용익물권은 사용하는 거니까 기간 땡 완료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래서 4번까지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그 토지에 저당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국어.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이 있는 거지. 다시 후순위로 저당권. 요 국어. 그 토지에. 그러면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이렇습니다. 자,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 그럼 2번은 끝순위잖아요. 끝순위 취득하더라 하면은 병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쭉쭉쭉 2번 끝순위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은 끝내고 자 257페이지 점유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점유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그 대표 예제 그죠? 요것도 사법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법 시험에 나온 내용인데 됐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 뭐 옛날에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도 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요거는 그죠? 뭐가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그죠?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러분 그죠? 그 요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 그 우리 앞에 그 기본과 고급 강의 이론 강의 할 때 여러분 그 아마 그 우리 그 강의 자료 를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쭉 뽑아가지고 하면은 그 철을 하면은 좋은 어떤 그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딱 요 예를 들면 점유권 할 때 점유권 부분을 펴놓고 그거 한번 보고 요 문제를 풀면은 문제를 풀고 저 강의를 듣고 이러면은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듣고 기억하고 있다 하면은 이 저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강의를 듣지 않고 오늘 문제 풀이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전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또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강의를 이론을 듣고 뭐 그 기본 어쨌든 이론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 뭐 이 문제 풀이 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요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하면 요 비정상 점유자죠. 그럼 예를 들면 갑건데 누가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갑은 진정 권리자, 근데 을이 지금 점유자인데 이 비정상 점유자지. 비정상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갑이 자기 건을 입증했다. 그럼 돌려주는데 을이 선이다. 그럼 사용료 안 주고 아기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기면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그죠? 선일 때는 그냥 물건만 돌려주고 사용료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다음에 근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물건이 훼손됐다. 자. 멸실 훼손된 경우 훼손 시 여러분 있죠 선의의 자주 요 두 개
선의의 자주, 이건 뭐 현존이 그 외 모든 손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점유자의 뭐 비용산청권. 이건 선의뿐만 아니라 뭐 악의 점유자도 비용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 사용 수익했다.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런 거. 자, 그럼 유익비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남아있는 경우에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은 회복자가 선택한다. 회복자 선택하고 점유자가 청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악인데 그죠? 요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료 안 준다.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일 때는 이득, 부당이득, 요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악인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취 못했다. 자기가 사용한 게 없다. 악인데 사용한 게 없다. 보상 의무 없다. 근데 악인데 과실로 못했다.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 이런 경우는 보상 의무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갑월병 나오면 무조건 줄 세운다 생각한다. 그죠? 자, 을은 갑 소유의 미등기 가수원과 가옥의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자, 여기까지 다 해서 끝냅니다. 자, 근데 누굽니까? 갑건데 누가, 을이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에게. 됐습니까? 자, 그럼 병은 누구로 알고, 을 거로 알고 샀기 때문에 어쨌든 진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갑인데 누가 을의 자기 거라고 속이고 병에게 팔아먹었다. 근데 병은 누구 거로 알고, 을 거로 알고 자기는 샀다. 어쨌든 진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이럴 때 병을 선의의 점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갑이 소송해서 찾아가겠죠. 그죠? 자, 2000년 4월 1일 그죠? 되겠습니까? 자, 4월 1일 매각하였다. 근데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근데 나중에 갑이 입증했다. 수확한 사과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물어줄 필요가 없다.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근데 2001년 늦가월 병은 노후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을 들여서 수리하였고, 자, 노후에서 훼손된, 근데 나중에 갑이 소송에서 자기 거라고 아니 입증했다. 을에게 맡겼는데 을이 병에게 팔고 자기 거다 입증하면 나중에 병은 돌려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이 수리비는 받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그게 대표적으로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하였고, 이건 통상의 필요비. 됐습니까? 이거는, 자, 노후 훼손된 가옥의 30만 원은 나중에 갑이 나중에 찾아가더라도 병은 30만 원 달라고 할 수 없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이거는 무슨 비입니까? 유익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비? 유익비. 요거는 통상의 필요비. 요건, 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만약에 남아 있으면 참고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누가 선택한다? 감히 선택. 많은 거 적은 거 적은 거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자 그럼 요거는 갑니다. 멸실훼손. 자 선의의 자주잖아요. 뭐의 자주? 자 그러면 병은 얼 거라 믿고 매매로 샀잖아요. 그럼 매수인의 점유니까 매매를 근거로 하니까 자주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알고 얼 거로 알고 했지만 나중에 갚 거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만 발언하면 됩니까? 현존이. 자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불타버린 거에 대해서는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만 현존 이익만 물어주면 된다. 가볍게. 뒤에 이러한 사실을 안 갚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년 4월 1일 1년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병이 점유자인데 갑이 소송을 해가지고 자 점유자 기준 점유에서는 여러분 누가 기준? 점유자. 자, 근데 점유자인데 상대방이 소송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제소 시부터 악의로 본다. 그럼 언제? 2002년 됐습니까? 2002년 4월 1일부터 병은 만약에 갑이 승소하면은 2002년 4월 1일부터 병은 뭐 악의 점유자. 자, 병은 그럼 2002년 4월 1일 이후에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칙권 있고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4월 1일 이전 것만 수치하고 이후부터는 제소 시부터는 뭐로 본다? 악의로 본다. 그래서 상대방이 승소했다. 즉 점유자가 패소했다. 상대방이 승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점유자 패소하면 제소 시부터 뭐로 본다? 악의. 제소 시부터 뭐로? 악의. 그래서 그러면 병은 언제 과실을 수치하느냐 하면은 2002년 4월 1일 이전 과실만 수치하고 이후는 뭐다? 과실은 뭐한다? 반환한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갑은 병에게 자, 갑은 병에게 민법 2조의 창고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 아까 했죠.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했죠. 근데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 현존 이익만 배상. 그렇죠? 무슨 이익? 현존 이익.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만? 현존 이익. 갑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슨 이익? 현존 이익. 그래서 1번 달렸습니다. 뭐의 점유니까? 선의의 자주니까 병은. 자, 그 다음에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아니고 아까 했죠. 병은 언제? 2002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02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수취 됐습니까? 2002년 4월 1일 이전까지 과실만 수취. 점유자가 적기 때문에 아까 제소시 2002년 4월 1일 이후는 악의로 보니까 됐습니까? 2002년 4월 1일 이전 과실만 어떻게 한다? 수취. 그래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 하니까 2번도 OX, X.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부업 개조로 인한 가옥의 증가가 이거는 유익비라 했잖아요. 유익비는 현존하는 경우 자,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은 그래서 큰 거 적은 거 갑은 지금 주잖아요. 됐습니까? 유익비는 주는데 갑은 점유자에게 증가시킨 거에 대해서 주는데 큰 거 적은 거 들어간 돈과 남아있는 것 중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하는 거. 그래서 갑의 선택에 따라 소유자 선택에 따라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X. 4번 위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이라면
육비는 여러분 선의 악의 관계없이 전부 다 병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악이라면 그 병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육비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아,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익비는 선이든 악이든 과실 수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유익비는 선이 악이 관계없이 그 다음에 뭐 과실 수취와 관계없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일지라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 이건 아까 좀 노후에서 훼손된 가옥은 노후에서 훼손된 가옥은 통상의 필요비는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뭐를 수취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는 것은 몇 번 되겠습니까?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고 그렇지 않고 이 문제만 가지고 막 설명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요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처음 하는 사람은 할 필요 없고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점유권에서 보통 뭐 사법시험이든 공인중개사 딱 한 개 하라 한 개 뽑아라 하면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점유자가 패소하면 제소시부터 악이다. 그래서 2002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선이고 이후는 악이니까 이전만 과실을 수취하고 이후의 과실은 수취할 수 없고 나중에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